오늘은 밥 해드릴 거예요. 예, 엄마 밥, 아침 밥. 예, 예. 그 아침에 네. 바쁘시잖아요. 네. 바쁘실 때 좀 이렇게 한 컵에 딱 담아서 간단한 레시피로 컵밥. 정말 영양 만점 그런 밥을 먹을 수 있도록 간단한 레시피 알려드릴게요. 그렇죠. 식탁을 네. 다 차리려면 시간 걸리니까 네. 간단하게 네. 컵밥 하나. 맞아요. 아침에 시간이 중요하죠. 끈기를 때울 수 있도록. 네. 그렇죠. 네. 자, 뭔가요 오늘 요리? 네. 네. 그러니까 냉장고에 네. 있는 재료. 그러니까 제가 오늘 레시피를 알려드린다고 하는데 네. 사실 냉장고에 있는 재료 아무거나 넣으셔도 돼요. 자, 이런 머그컵만 있으면 사실 따뜻하게. 집에 뭐 이렇게 네.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이 머그컵 있으니까. 네네. 맞아요. 근데 이제 이건 좀 큰 거예요. 이제 스프 네. 머그컵 정도 되는데 여기 이제 밥 넣으시고요. 찬밥이라도 괜찮아요. 자, 그리고 제 장갑을 좀 낄게요. 네. 근데 정말 이런 컵밥은 저처럼 혼자 사는 사람들 아니면 맞아요. 집에 아이들 있는 네. 집 그렇죠. 이런 데는 네. 정말로 손쉽게 먹을 수 있어서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혼자 먹으면 뭐든지 슬퍼요. 제가 오늘 소세지를 좀 볶아 갖고 왔는데 소세지는 네. 이제 좀 얇게 점여 주시는 게 좋아요. 소세지 얇게 점여서 네. 볶아. 얇게 점여서 네. 볶아서 준비해 주시고요. 예, 소세지 얹고 그러니까 네. 밑에 있는 건 이제 찬밥이에요. 네. 집에 식은밥, 네. 식은밥으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토마토 소스 네. 이거 없으시면 케찹? 네, 케찹 넣으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굳이 이제 소스 싫어하신다 그러면 소스 안 넣으시고요. 네. 이렇게 볶은 김치 넣으셔도 아, 볶은 김치. 네. 이건 꼭 있더라고요. 아, 근데 이것만 해도 맛있을 것 같아요. 네, 그냥 이렇게 한번 먹어보세요. 야, 네. 네. 이렇게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두부. 두부. 원래 이제 컵밥에 계란이 많이 올라가요. 아, 근데 요즘에 살충제 계란 파동 때문에 네. 두부로 대체를 네, 두부로 와. 대체를 했어요. 네. 두부 대체하고 그리고 모든 음식이 정답이죠. 치즈. 네, 치즈. 아, 치즈 올라가면 정답입니다. 거소하게 아주 그냥. 이거 정확하게 이렇게 토핑 얹는데 지금 걸린 시간이 네. 1분이 안 돼요. 1분이 안 돼요. 야. 1분이 안 돼요. 이렇게 하고 예. 브로콜리인가요? 뭐. 파슬리. 파슬리. 네, 조금 뿌려서 네. 2분만 돌려주세요. 2분만. 네. 예, 이거 하는 동안에 네. 컵밥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네네. 길거리 네. 음식의 대명사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렇죠. 푸드트럭에 네. 가면 꼭 그 컵밥만 쫙 있는 그 거울도 네. 있을 정도로 그 일반 노량진, 가정에서도 만들어 먹기까지 여기에 탄생 비화가 있다면서요. 노량진 고시촌. 아. 네네. 아. 거기에서 이제 그 앞에서 맞아. 그 친구들이 이제 시간도 시간 없고 없잖아요. 돈도 많이 거절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유행이 됐던 건데 이게 맞아요. 가격에 비해서 네네. 굉장히 만족도가 진짜 곱하기 많은 거예요. 영양도. 네, 영양도 충분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또 이제 발전돼서 요즘에는 1인 가정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집에서 간단하게 집에서도. 해먹을 수 있도록 네. 재료만 어느 날 하나 딱 잡아가지고 네. 재료만 잘 준비해놓으면 날마다 재료를 바꿔가면서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고시촌 얘기를 하셨지만 네네. 고시생들 같은 네. 경우에는 그냥 끼니도 거르기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네. 영양 불균형 상태인 맞아요.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컵밥이 영양적인 부분은 어떨까도 굉장히 진짜로. 저는 영양도 충분히 고려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네. 뭐 돈가스 같은 뭐 단백질 같은 것도 많이 넣어주고요. 거기 사실 그 재료가 한정돼 있지 않아요. 멸치볶음을 넣어도 되고요. 네. 아무거나 넣어도 되고. 한마디로 비빔밥처럼 그냥. 그러니까 네. 영양 성분을 네. 잘 따져가지고 그것들 골고루 그냥 넣으면 되니까. 서로 넣어서. 재료에 네. 한계가 있는 건 아니네요. 한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네. 컵밥이면 저렇게 이제 전자레인지 돌리면 네. 뜨겁잖아요. 네. 이제 좀 그쵸? 위험할 수도 있고. 맞아요. 이을 수도 있는데 맞아. 어느 정도 좀 식혀서 먹어야 되는 게. 2분 정도 돌리면 네. 그렇게 많이 뜨겁지는 않고요. 컵을 잡을 수 있을 만큼은 돼요. 그래서 그 컵을 잡아서 꺼내서 네. 잘 비빌 때 그 안에 밥이 너무 뜨거울 수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잘 비벼서 드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2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네. 중요하네요. 네.